앞길이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상아가 없어요. 예,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뜻밖에도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늘어가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예.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못 봤어. 제가 왜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나?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에서 상아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코끼리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각 각종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몸의 병, 마음의 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몸의 병은 몸의 병이 생긴 거고, 마음의 병은 암의 병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몸의 병도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고, 마음의 병도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몸의 병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고, 마음의 병은 어느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뇌 세포에 문제가 생겨야 마음에 문제가 그러니까, 뇌는 몸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결국은 어디의 병이에요? 몸의 병이란 말은 결국은 세포의 병이라는 말이에요. 뇌세포의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뇌세포가 아니고 다른 세포에 생긴 세포들을 우리가 몸의 병이라고 그랬는데, 몸의 병하고 마음의 병하고는 다른 줄 알아요. 그게 몸의 병이거나 마음의 병이거나 간에 모든 질병, 여러분의 여기에 지금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질병을 제가 병명을 다 봤습니다. 한 분도 안 빼고 다 뭐가 변질된 문제예요? 세포가 변질된 문제입니다. 어느 세포가 변질됐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뇌 세포가 변질되면 그게 마음의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 있는 세포가 변질되면 그건 당뇨병입니다. 네. 암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아주 정상적인 세포들, 그 부위가 간이든 위장이든 전립선이든 췌장이든 폐든 어느 부위에 있는 세포가 변질되느냐에 따라서 암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암이든 간암이든 유방암이든 전립선암. 문제는 다 세포가 변질돼. 그런데 세포가 변질되되 274 종류나 되는 세포 중에 어느 세포가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알고 보면 다 꼭 같아요.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그게 무슨 종류, 어떤 종류의 암이든 당뇨병이든 동맥경화든 간에 알고 보면 다 무엇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입니다. 이 코끼리도 세포의 변질이 왔어요. 무슨 세포의 변질이 왔을까? 상아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가 변질되어가지고 상아를 안 만들어내요. 뱃속에서부터 상아. 참 이상하죠. 옛날에는 다 잘 만들어냈는데, 요즘 와서 이 상아를 안 만들어내는 코끼리들이 있어요. 아직도 상아 만들어내는 코끼리도 있어요. 자, 세포의 변질이 왔다.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가 어떻게 돼서? 변질이 돼서. 무슨 세포가 되었다? 암세포가 되었다. 여러분, 유방암이 있다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잘 작동하던 유방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유방암세포가 되어버렸다. 자, 또는 간세포다. 건강한 간세포가 변질이 와가지고 간암세포가 돼. 그래서 간암세포가 되면 그 간암세포는 정상적인 간세포로서 작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이거는 더 이상 간세포다. 간이 하든 해독, 뭐, 이런 걸 하나도 못해요. 변질된 간세포예요. 그것이 간암세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상세포, 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변질이 됐다면, 어떻게 변질이 된 것이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몰랐어요. 뭐가 변질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변질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세포가 어떻게다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변질된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모르는 겁니까?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는 그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원인을 알면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원인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원인 치료 말고 하는 치료를 무슨 치료라고 불러요? 원인 치료 아닌 치료. 원인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원인을 환자도 몰라. 그러면서 막 치료해. 그건 원인 치료가 아니죠. 그렇죠? 그 원인 치료가 아닌 치료를 무슨 치료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증상 치료라고. 그 병 때문에 몸에 나타난 현상을 증상 혹은 증세라고. 이 증세만 치료해 왔습니다. 현대의학. 여러분이 다 그렇게 치료해 왔어요. 원인 치료해 주신 의사는 없어요. 네. 여러분이 원인 치료를 진짜 받았다면 여기에 오늘 안 계십니다. 원인 치료를 받았다면 여러분 벌써 뭐예요?
병 다 나았죠. 왜? 원인이 없어졌는데. 증세 치료만 받았기 때문에, 증상 치료만 받았기 때문에 병의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뭐예요?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재발하는 거죠. 재발의 원인이 뭐냐? 재발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 그 의사 신문에서 이런 그 이런 만화를 게재했습니다. 저도 이 만화를 보고 참 속이 상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의사로서 자 의학을 배워 보니까 세상에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6년 동안 배운 게 뭐밖에 안 배웠어요? 치료라는 게 무슨 치료밖에 안 배웠다고요? 증상 치료밖에 안 배웠어요. 그게 원인을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아직도 우리는 원인을 모른다. 원인을 모르는 채 치료하는 것을 풍자해서 이렇게 만화를 그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문제는 지금 방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원인은 이 방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원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자, 원인은 이 물이 안 빠지고, 그렇죠? 물이 안 빠져. 뭔가 어디에 맥혔어요. 자, 원인을 모르면 뭐 하다가 몰릴다 봐요? 걸레질 하다가 몰릴다. 자, 이 걸레질도 하긴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온 건물이 어떻게 돼?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안 할 수가 없어요, 걸레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시면서 해온 치료가 이거.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진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무슨 수도관이 뭐예요? 맥힌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뻥 뚫어주면 어떡해? 더 이상 걸레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저는 의사로서, 이야, 우리가 맨날 이 걸레질, 그래서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 걸레질 한다고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방바닥을 좀 닦았다, 물기가 없어졌다 하시면 또 좀 있으면 뭐예요? 또 넘쳐 흐른다고. 네.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좀 답답하셨죠?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원인만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치료라고 부릅니다. 치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고 뭐예요? 치유. 병이 다 나아버린 겁니다. 병이 다 나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원인만 딱 알게 되면, 아, 이제 알았다. 응. 이 원인을 제거하면 내 병은 낫게 되어 있구나. 네.
여러분, 몇 년 동안 투병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이 원인 치료를 하시기 위하여 여기 뉴 스타트 센터로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인을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당뇨병에 걸렸는데 원인이 뭐냐? 암에 걸렸는데 원인이 뭐냐? 네? 원인을 알아야죠.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증세 치료를 하면서 이 걸레가 뭐예요? 걸레가 뭐예요? 약이죠, 약. 항암제지. 그래서 이 걸레가 잘 안 닦이면 또 다른 걸레 또 사용하고. 그거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또 다른 항암제 사용. 그래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뭐예요? 더 악화. 네. 자, 저기,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예, 오셨군요. 아주 건강하신 분. 자,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요. 밥도 잘 드시고 잘 힘있게 걸어다니시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주는 뭐예요? 항암제를? 그러니까 하루하루 점점 뭐예요? 몸이 무너지고 그 약 먹으면 병, 암 나아요? 나아요? 근데 그 약을 왜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 3개월, 6개월밖에 없는데 이 치료라도 하면 뭐예요? 조금은 수명을 늘려드릴 수 있다. 낫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낫는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낫는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됐다면 정상세포 가 어떻게 변질이 돼?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상 세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상 세포 보여드리면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세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세포 맨 끝에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포핵이라는 이 세포핵을 핵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오랫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그동안 뭐 우리 과학자들은 이게 뭘까? 혹은 이게 뭘까? 혹은 요게 뭘까? 이것만 생각했지,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세포핵 안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세포핵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열어보니까, 아, 이 세포핵 안에 바로 뭐가 있냐고 하면, 유전자란 게 있어요, 유전자.
세포 핵을 열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실뭉치, 실뭉치 같은 거. 이 실뭉치를 뭐라 부른다고? 아, 염색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 옛날에 배웠죠. 그렇죠?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이 염색체가 뭐냐? 실뭉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이 뭐냐? 이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실이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 실이 DNA라는 물질로 구성된 DNA, 뭐라고요? 이중 나선으로 된 DNA 실이야. 자, 그래서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꼬인, 그렇죠? 나선이니까 이렇게 꼬여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자. 이 유전자가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에요. 알고 보니까 병이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실의 유전자에 DNA. 그래서 그게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그게 암이든 당뇨병이든 관절염이든 뭐 퇴행성 관절염이든 어떤 병임을 막론하고 다 문제가 변질이 어디에 생긴 거라고요? 유전자의 변질이 생.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현대의학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 현대의학자들 이렇게 당황하게 됐을까? 너무나 황당했어요. 뭐 지금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됐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게 황당한 얘기야. 어떻게 유전자라는 것이 변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의사건 의사가 아니건 모든 사람들은 다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세상에 변한대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이 유전자가 변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 그 선천성 기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전자가 변질되는데 그것도 우리 의사들이 왜 변질됐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아예 뭐 운 나쁘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태어났다면 이건 무슨 병이다? 부채병. 왜? 유전자가 변할 수는 뭐예요? 없으니까. 그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걸 배우면서도 그러면 선천성 기형은 유전자가 변한 거 아닌가? 부모들에게는 그런 기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은챙이 여기 찢어져.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멀쩡해 안 해? 부모들은 멀쩡해요. 아빠도 멀쩡하고. 엄마도 멀쩡한데 애가 찢어져. 그럼 애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야. 근데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에이, 그래도 유전자는 안 변한다. 이게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선천성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고칠 수가 뭐예요? 없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모든 질병들이 알고 보니까 뭐의 변질이야 다? 다 유전자의 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병이 있어도 그것도 결국은 뭐가 변질된 거라고요?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뭐예요? 자,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 유전자를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병도 생길 수가 뭐예요? 없다고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문제는 뭐가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오셨습니다.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여 종이 넘습니다. 그 2만여 종의 여종이 넘는 각종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변했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전자는 뭐한다? 변한다. 이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만 조용하더라고요. 온 세상을 흔들어 놓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예.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큰 뉴스는 어디에 나옵니까? 시시한 뉴스는 안 나와. 아주 중요한 뉴스만 나오는 게 어딥니까? 제일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는 어디 나와야 돼요? KBS 9시 뉴스에 나와요. 그렇죠? 예. 네. KBS 9시 뉴스에 아무리 나와도 저기 온 세상적 안목으로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할 거 뭐예요? 없어요. 한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조그맣게 나옵니다. 큰 뉴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에 그렇게 큰 크고 중요한 뉴스만 나? 그게 뭐 어디예요? 그게 타임 잡지입니다. 네.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일이 타임지에 뭐예요? 타임지에 보도가 됩니다. 자, 근데 그 타임지에 보도가 되는 뉴스 중에 그 매, 타임 잡지가 매주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 일주일 동안에 최고의 뉴스는 어디에 보도돼? 표지. 타임 잡지 뭐예요? 표지에. 타임 잡지 표지를 아? 타임 잡지 표지입니다. 아. 예. 이게 며칠째냐 하면 2010년 1월 18일자 그 표지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네, 여기 DNA, 유전자 그림. 자, 여기 보면 아주 대서특필사입니다. 아주 특집기사입니다. 왜? Why는 왜 아닙니까? 그렇죠? 왜? Your는 당신의, 이거는 뭐예요? DNA?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를 미국말로 DN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무엇이 아닌가입니다. 자, 뭐가 아닌가라? 당신의 이것이 아니다. 즉, 데스티니가 아닌가. 데스티니가 무슨 말이에요? 운명이죠. 옛날에는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라 그랬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운명 지어졌다 그러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가 나의 운명을 뭐예요?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유전자가 변질됐다고 해서, 자, 내가 유전자가 변질됐다. 그래서 내가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병은 평생 나는 그 병으로 앓다가 죽게 되어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더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게 운명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병으로 내가 죽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이상 운명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정상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가 변해서 변한 세포, 암세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자, 그러면 이 암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나을 수 있어요?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 암세포 속에 있던 이 비정상 유전자는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죽을 운명은 더 이상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잘했다 해서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이 비정상 세포가 될 수 있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이겁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변한? 그렇죠? 어떻게 변한 줄 알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침내 여러분이 왜 이런 질병에 걸렸냐 하는 원인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원인을 계속 여러분 속에 계속 유지한다면 안 낫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왜 더 이상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New Science가 뭐예요?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네, 이거 새로운 과학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무슨 과학? 에피제네틱스. 자,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학문은 뭐라고요? 제네틱스. 제네틱스. 근데 최근에 제네틱스라는 말은 유전자 의학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유전자 의학으로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유전자는 변하지를 뭐요? 않기 때문에. 라고 가르친 것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제네틱스, 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세 글자가 붙었어요. 뭐라고? EPI, 에피, 에피제네틱스. 저게 무슨 유전자? 저게 새로운 유전자 의학. 자, 옛날 유전자 의학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은 고칠 수도 없다.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자,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유전자가 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마침내 우리는 원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유전자 의학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후천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천자를 붙이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무슨성? 우성 유전자.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그 무슨 말이냐?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뭐예요? 부모로부터 한번 받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후천성은 뭐예요? 아하,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뭐예요? 아니더라. 내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뭐예요? 변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s,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단 말이다. 뭐를? 어떻게 하오는 어떻게죠?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Choice는 뭐예요? 선택.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이 can change. 뭐예요? change는 변화, can은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당신의 유전자를.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후천적이 아니라 무선적이라도,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것은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의 선택이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현대의학계가 아주 황당해졌습니다. 너무너무 뭐예요? 황송해지고 죄송스러워졌어. 왜? 이때까지 현대의학은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 이거를 알게 되면 현대의학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환자에게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이 병도 당신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입니다. 그 유전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인만 아시고 이 원인을 바꿔주시면 선택을 다르게 하면 그렇죠. 유전자는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강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은? 네, 병원에서 다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요? 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 코끼리를 봤습니다. 코끼리하고 비슷하게 여러분이 아주 흔히 보는 동물이 있습니다. 가축이 있어요. 돼지. 돼지 먹는 사람 없죠, 그렇죠? 돼지에는 무슨 돼지하고 무슨 돼지가 있어요?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있습니다.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다른 점 뭐? 달라요, 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네. 몸집도 다르고, 집돼지는 통통하고, 집돼지는 뭐예요? 이 산돼지는 특징이 뭡니까? 야, 주둥이 길어요. 길고. 집돼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산돼지의 특징은 뭐예요? 송곳니가. 송곳니가 지금 뭐 해요? 땅 파는 겁니다. 땅 파가지고 그게 뭐 벌레도 잡아먹고 나무 뿌리도 캐먹고. 네. 필요해요, 안 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집돼지는 이 송곳니가 어떻게 돼버렸어? 없어요. 어느 게 정상이에요? 자, 제가 일단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예? 지금은 달라도 본래는 다 뭐였어요? 집돼지란 건 없었어요. 산돼지를 산에서 잡아다가 어떻게? 집에서 키우다가
대가 바뀌면서 점점 뭐예요? 산돼지의 모양은 없어지고 송곳니까지도 없어지고 집돼지가 얼마나 오래 키우면 산돼지를 얼마나 오래 집에서 키우면 집돼지가 되는지는 그 아직 몰라요. 여러분이 흥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나 모든 집돼지들도 본래는 산돼지였다. 본래는 뭐가 있었다? 예, 네, 송곳니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산으로 보내면요, 3대째, 3개월에 한 번씩 새끼. 3대, 한 1년도 안 가서, 3대째 태어난 놈들은 뭐예요? 에, 집돼지, 진짜 산돼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 무엇에 적응해요? 환경에 적응합니다.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유전자는 변하는데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요소는 결국 무엇이구나? 환경이구나. 자, 중요합니다. 무엇이구나? 환경이구나. 환경.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무엇의 문제구나? 환경의 문제구나. 자, 환경이 나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 돼요, 안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제.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비정상적인 환경이에요? 다 비정상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 한국은 상당히 정상적인 환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또 공기 오염도 심하고, 하여튼 이 세상은 정상적인 곳이 한 군데도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자체가 지금 다 오염이 되어 있고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은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 이상구 박사가 70대 중반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싱싱해요, 안 해요? 건강하다. 야, 참 건강해 보인다. 그래도 이상구 박사 몸 안에서는 암세포 생겼게 안 생겼게 생겼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왜? 환경이, 설악산은
서울보다는 환경이 뭐예요? 월등히 좋은 곳이죠. 그래도 오염되긴 됐어요, 안 됐어요? 오염된 걸 진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별입니다, 별. 별이 안 보여. 설악산에서도 별 보기가 뭐예요? 힘들어.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요? 어릴 때. 어릴 때 시골, 응?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여름날, 그렇죠? 멍석 깔고 탁 들어 누우면 하늘에 뭐예요? 별이 그냥 막 쏟아지죠. 하늘에 별이 가득하지 했잖아요. 보여, 안 보여? 이제 몇 개 안 보여. 왜 그래요?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그러니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상구 박사는 아직도 암 환자가 안 됐어요? 암 환자가 매일매일 생겼는데 암 환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암 환자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암 환자예요? 자, 당뇨병 환자 아니었잖아요. 어쩌다가 당뇨병 환자가 됐거든요. 자, 우울증. 우울증 환자 아니었잖아.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우울증이냐, 이 말. 공황장애. 왜 내 세포가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유전자가 변했냐. 그렇죠? 자, 장구 박사는 그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지만, 왜 지금 암 환자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지만 그 생기는 걸 가만 놔두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런 암세포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특수한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그 특수한 물질도 어떻게 생산이 돼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자,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어느 세포에 있느냐? 어느 세포입니다. 자, 여러분 몸 안에 면역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면역세포들을 일명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감소된다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 암세포를 취급하는 백혈구를 이런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세포. 그렇죠? 여러분, 뭐, 야, 이거 흉측하게 생긴 놈이 바로 암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 여러분 몸속에 있던 T세포들이 이렇게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듭니다.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었다면 정신과로 갑니다. 못해. 할 줄 아는 사람 안 돼. 이
장구 박사 의사지만 의사인 저도 못해요. 첫째, 내 몸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긴지 제가 알아요. 몰라. 그리고 내가 내 T세포를 그걸로 보낼 수 이거는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일이. 이거는 어떤 의사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기술로도 의사가 환자에게 이거 해줄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무슨 차원이라고 불러요? 초자연적 차원, 초인간적 차원. 인간 차원에서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어버린 이유는 이게 안 돼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자,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 암세포를 전적으로 죽이는 세포를 T세포라고 합니다.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쫙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색깔의 유전자들이 있죠. 그렇죠? 각종 다른 유전자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유전자가 그 암세포를 골라서 죽일 수 있는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딱 이 T세포들이 온 몸을 돌아댕기다가 딱 암세포 바로 옆에까지 가면 어떻게 되게?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짜잔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서 이 T세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짜잔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던 조그마한 T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큼직하게 길쭉 넓적해져. 지금 이 T세포 뭐하고 있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폭삭 주자자 죽고. 이것이 바로 암의 자연 치유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거 다 잘 하셨던 분이야.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저는 아직도 이거 뭐예요? 잘 하고 있으니까 암 환자가 안 되고. 여러분은 이거 잘 하시다가 한 2, 3년 전부터 뭐예요? 이게 안 되게 돼버린 거라. 그게 원인이야. 자, 그러면 이게 잘, 이 T세포 안에, 자, 그러니까 암의 근본적인,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문제는 뭐 때문이구나, 알고 보니까? 내 T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뭐예요? 자연 항암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되는데 켜지지가 않고 계속 꺼져 있어. 그러니 암세포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자, 이제 여러분의 암의 그 근본적인 원인,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 뭐예요, 그게? 이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산돼지가 집에 오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꺼져버려요. 왜 꺼져버려요? 집에 오니까 땅 팔 필요 있어 없어. 주인이 뭐 밥 주는데 오히려 이거 기다른 송곳이 있으니까 오히려 뭐예요? 불편하게. 이게 없는 게 나. 그래서 여러분이 집돼지라면 산에서 갓 내려온 집돼지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 송곳이 좀 없어졌고. 근데 산으로 돌아가니까 주인이 밥 줘야 하죠. 어떻게 해야 돼? 송곳니까 필요해. 나와야 돼. 뭐가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필요 없던 것이 뭐예요? 필요하게 되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꺼졌던 송곳니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다시 송곳니가 생긴다니까. 1년도 안 돼. 여러분의 T세포에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어. 왜 꺼졌을까?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암세포 죽일 필요가 뭐예요? 없겠네. 왜? 자꾸 죽고 싶대.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먹는 거, 뭐 건강해지려면 뭐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먹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암세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지. 건강해지는 음식은 뭐가 안 먹어? 안 먹어. 그래서 우리들의 choice, 선택. 뭘 먹을 것이냐? 운동을 할 것이냐? 내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뭐예요? 생각할 것이. 응? 자,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환경은 두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또 무슨 환경이 있어요? 내면적 환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코끼리로 가봅시다, 여러분. 코끼리들의 외부적 환경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계속 아프리카, 응, 거기서 살아. 외부적 환경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근데 왜 상아가 안 나올까? 상아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버렸을까? 꺼져버렸을까? 자,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문제가 뭐예요? 이 상아가 비싸게 팔려. 그래서 밀렵꾼들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끼리, 밀렵꾼들이 나타나면 총으로 코끼리를 쏘아서 코끼리가 쓰러지면 후닥닥 와가지고 뭐예요? 왜 톱으로 상아 잘라서 탁 싣고 가버린다. 코끼리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아가 있으면 가능.
참 비참합니다. 코끼리의 상아가 없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않아요. 코끼리는 유전자가 뭐지? 그러나 상아가 있으면 자기 목숨이 뭐예요? 위태로운 줄은 알아요. 상아를 갖고 간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은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아요? 상아 때문에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거 비극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리, 인간의 돈의 욕심 때문에, 이 자연계가, 자연계 유전자가 편집이 세상이 언제까지 갈지.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 코끼리에 상아가 없었죠. 그게 암컷 코끼리가 더 그랬대. 왜? 암컷은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수컷은 좀 죽더라도, 뭐, 여러 마리 암컷이 있으면 한 마리면, 수컷 한 마리면 있습니다. 암컷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암컷 코끼리, 상아가 안 나오는 시대. 참, 자, 그것은 결국 환경은 환경인데 무선적 환경이에요? 내면적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것만 하나 보이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꼭 같은 사람들. 유전자가 꼭 같아요. 얘나 얘나 꼭 같은 유전자가. 그래서 생긴 것도 꼭 같고, 대개 보면 다 꼭 같아요. 근데, 얘들도 똑같이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외부적 환경도 꼭 같습니다. 왜?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엄마가 해서, 같은 음식. 그렇죠? 외부적 환경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데,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지난 1년 동안. 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왜? 코끼리처럼 외부적 환경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아직도 엄마가 해주는,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예.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방에서, 예. 잘 자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뭐가 달라졌겠다 그러면 외부적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내면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애들 밥을 못 그러고 난 뒤부터 얘는 점점 우울해. 마음의 병이 생겼어. 마음의 병은 내 세포에 유전자가 변했다. 아주 행복한, 둘 다 행복한 아이였는데, 자, 이 내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사람을 행복감을 느끼고 기쁘게 해주는 무슨 물질? 여러분, 유명한 물질 있잖아. 엔돌핀.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얘는
잘 켜져 있는데 애는 뭐예요?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아. 웃음도 없어지고. 자, 내면적 환경이 그때로부터 이 내면적 환경이 달라졌어. 내면적 환경이란 건 뭐예요? 뭐예요? 생각이야, 그렇죠? 내지도, 아이고, 송곳이 필요 없는데. 나중에 또 가면, 아, 송곳이, 쟤네들 다 송곳이가 있는데, 나는 왜 없지?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1년 전에 엄마가 그렇게 앓고 난 뒤로 이렇게 됐대요. 그랬을까? 쟤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가지고 꾀병을 낳았다. 그리고 생각.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 엄마가 몸살했어. 아파서 그랬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예요? 사랑? 네. 무선적, 무선적이에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아, 오늘 제가 마음이 참 아프십니다. 세상에 부산에서 이까지 오셨다가 도로 부산으로 가셨다.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될 일 아무것도 뭐요? 아닌 건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한순간 잘못하면 큰일을 저지르죠. 네. 이 생각의 변화. 이상하잖아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엄마가 같이 감기 몸살해. 왜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왜 얘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 자, 내면적 환경이 외부적인 환경은 동일할지라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면적 환경이 나빠지면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내면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어디에 더 영향을 받아 알고 보니까 내면적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병원에서 이 환자의 치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면적 환경을 바꿔주지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하, 나의 내면적 환경을, 자, 외면적 환경은 여러분이 뭐 더 이상 더 좋게 바꿀 수는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공통적인 외부적 환경은 이미 뭐예요? 이미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유전자가 진짜로 회복해서 치유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뭐에 딸려 있는 거요? 내면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의학계. 우리의 내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토록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게 유전자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치는 다른 환경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요? 그냥 제쳐두고 방사선 쪼이고 항암제 주고 수술하고 하니까 원인 제거 돼서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될 거야. 제발 하게 안 하게 할 수밖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은 드디어 벗어나서 이제 정말 원인 치료를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자, 얘도 긍정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박수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거는 안 치는 선택보다 여러분의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박수 치는 선택이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나가면 정말 유전자는 다시 긍정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박수를 치려면 어떻게 치는 선택이 더 좋을까요? 이야, 예. 자, 여러분의 선택이, 선택.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시설이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네,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이렇게 최신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촌티 나는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 좀 불편한 것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이러시지 마시고, 우리 봉사자분들한테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가 좀, 막힌 것 같은데요. 이러시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 쪽의 반응은 아주 좋지 않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여튼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좋은 얘기다 하고 박수를 치면 박수를 안 치고 내가 몰랐던 것을 뭐요? 알아도 조용히 유전자는 조금 켜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뭐 박수는 안 칠란다. 그러면 한 25% 정도 켜질까요? 25%. 박수 안 쳐도 이 정도는 켜져.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 그 참 좋다. 이제 박수를 치시면은 50%. 근데, 야, 내가 이 박수를 이렇게 시시하게 쳐서는 되겠느냐? 이왕 칠 바에는 뭐예요? 화끈하게 치자. 그러면 75%. 자, 이게 100%가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와! 해야 돼. 아주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부만 하시는 분들은 10일 동안 2부까지 하시는 분들은 20일 동안 이런 철저히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을 바꾸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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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타임지에서도 그게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왕 선택하신 거, 최고로 긍정적인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유전자 확 켜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뉴 스타트. 내면적 환경에 혁명을 일으키시고, 긍정을 추구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